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중에 있는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람은 얼굴을 보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또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의 얼굴들은 참 밝아요. 봐도 선해 보여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연쇄살인범들의 얼굴을 보면 무서울 정도예요. 여러분, 관상을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상을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관상 보는 것을 배격합니다. 관상을 보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관상으로 길흉 화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길흉 화복을 저물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만 얼굴의 첫인상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너무나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가끔가다 실수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아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요즘 여성들이요, 얼굴 성형수술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저 사람 같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취업준비생들이 성형수술을 또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좋잖아요. 얼굴의 첫인상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천사 얼굴 같더라. 참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이 과연 천사와 같은 얼굴인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난 곳이 없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 사춘기를 겪으면서 거울을 놓고 자기 얼굴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아가씨들이, 여성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도 눈여겨봐주지도 않고 아는 사람 만나도 칭찬도 없고 그러면요. 집에 와서 우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소수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요. 얼굴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날 때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바꾸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수대만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태어날 때 이목구비 그 모습이 그 모습인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은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주근깨도 많이 생겨나고 주름도 많아지고, 아이, 늙어서 무슨 뭐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은 후패져가요.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져갑니다.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 그 비결, 스데반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11절에서 14절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데 주위 환경을 보니 이게 천사의 얼굴 할 만한 사람 환경이 못 돼요. 얼굴 찌푸려도 부족한 거예요. 화를 내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도록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될수 있었을까요? 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세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막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수 있었느냐?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억울하게 참소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바로 성전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새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거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이런 모함들이 있어요. 또 율법을 거슬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건 사형죄에 해당되는 이런 한 상황이 그렇게 사람들은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시면은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말다툼하는 거예요, 사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악인들이 많다고 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느냐. 스데반이 환경이 좋아서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주위에 거짓 증인들도 있고요. 주위의 환경은 나빠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럼 파도가 잔잔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막 흉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앞에서도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스데반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될때 천사의 얼굴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너무너무 밝아요. 태어날 때그 모습이 날지라도 그 마음의 빛이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밝습니다. 이것이 천사의 얼굴로 가는 비결이에요. 은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 같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얼굴이 밝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돼요. 또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1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성령의 지혜로 말해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예쁘게 말한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쁘게 잘 지혜롭게 말하는 걸 봐요. 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가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요. 항상 표현을 해도 거룩한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표현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느냐? 세 번째는요, 직분 감당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직분자가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들이 머리에 손 얹고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맨 이름이 앞에 나와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일곱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집사의 직분을 준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돼요. 거기는 불평이 없잖아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주셨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어마어마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요. 자기 직분 감당한 사람.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제든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과연 스데반이 어디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났을까? 뭐 일하는 장소에서, 일터에서, 뭐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전도인들이에요. 또한 자신도 복음의 확신에 서 있어요. 여러분, 전도자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못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 서 있으니, 확신이 있으니 얼굴이 밝고요. 또한 그 주님의 명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사람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복음 중에서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죽음을 해결한 것,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이 작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좀 미워하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대요. 여러분, 스데반이 나중에 순교당할 때 어땠습니까? 돌로 맞아서 그 악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에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마음에서도 용서한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그러나 용서 못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속에 미움에 의해서 얼굴이 어둡습니다. 스데반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요.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여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악한 사람들은 귀를 막으면서 더 악을 행하면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런 속에서도 자는 것 같이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복음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돼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 이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죄 용서받은 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십자가, 이 복음의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희망이 없고 길지른 양과 같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총각대 간호사들이 있는데, 아니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일입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받는데 간호사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때 간호사들이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렇게 사랑 실천하는 곳에는 천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사람들 보니까 별로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천사같이 보였던지. 여러분, 환자분들이요, 간호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요, 천사 같아요. 근데 걔 중에는 간호사들도 막 큰 소리 치고요, 막 퉁퉁대고 짜증내는 그런 간호사들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요,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린 전천후 신앙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 충만해질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요. 천사의 얼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천사의 얼굴 같아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지느냐? 바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말은 곧 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충만하심으로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또한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자기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전 엄청난 직분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 중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굴이 밝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세상껏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할 수가 있고요.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이 더해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관이 되셔서 사람들을 시험, 면접시험을 본다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을 합격시킬까? 여러분, 그저 불만하고 불평하고 찌그러진 얼굴이나 하고 교만과 독선과 절망과 낙심과 위선과 거짓의 얼굴,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얼굴을 합격 점수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절망과 낙심으로 힘없는 얼굴, 위선적인 거, 유혹을 당하고 한 곳에 치우치고 이런 사람들. 그러나 신앙으로 무장하여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선으로 이기려고 하는 선한 얼굴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얼굴이 선한 마음으로 해서 밝아요. 예수님이 시험 감독자라고 하면, 감독관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면접을 볼때 그런 사람을 합격시키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는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서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전도하면서 내가 복음의 확신에 서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안에서 그렇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자기의 직분 감당,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고 복음 중심, 이제는 내가 복음의 확신을 쓰고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 부활의 어마어마한 소망,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다 주님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면역력을 높여야 됩니다. 면역력 높일 수 있도록 영양제, 특별히 비타민C를 잘 선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를 이제 특별 헌금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달까지 차량 감사 헌금 이제 마무리함으로 인해서 이제 밖에 봉고차가 이제 다 지불돼서 구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또 조금씩 십시일반 하면은 능히 우리 교회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감사헌금을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특별 그 방송 장비 구입 특별 헌금을 드리시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재정부에서 다 취합해서 광고도 내고 또 봉투도 만들어서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십일조원금, 건축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여러모여 감사원금, 또 이제 차량 감사원금 뿐만 아니라 일천번제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거룩한 시작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